법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이. 근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이고 1년 후에 시행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반영이 안 됩니다. 아마 뉴스에 계속 나올 거예요. 뭐법 바뀌었다고. 그 시험에 반영 안 되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도 내용을 안 보려고 했는데 조금 봤어요. 보면 자꾸 말하고 싶어서 말하면 시험에 안 나오는데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봐버려서 이미 말해야 되겠어요. 오늘만 말하고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바뀌기 전 것도 안 나와요. 보통 이미 바뀌어 있는데 그 시험 보는 날은 이미 바뀌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뀌고 없는 걸 내기도 좀 어렵겠죠. 제가 20년간 강의를 해오면서 느낀 점은 바뀌고 나면 아직 시행이 안 됐다면 시행 안 되는 것도 안 나오고 바뀐 내용도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옛날 것도. 그 뭐냐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거 30일로 바뀔 예정이라 했잖아요. 바뀌기는 바뀌었는데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계약일로부터 30일. 그러면 지금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 것도 이제 별로 안 중요해졌다 이 말이에요.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다음에 해제 신고할 수 있다는데 이제 앞으로 해제 신고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해제됐으면. 그런 것도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올 확률이 높다.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공인중개사법도 이제 허위 그 직방 다방 이런 데 보면 허위 광고가 허위 매물 엄청나게 많잖아요. 미끼 매물 이런 거 미끼 매물 올리면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뭐 이런 거 신설됐어요. 옛날에는 지금 현재 법조문에는 부동산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보망에 정보 공개할 때뭐 거짓 정보 공개하면 업무정지 이런 건 있는데 직방 다방 이런 건 정보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규제하는 것도 가격 담합 회의 분유회에서 5억 밑으로 올리지 말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협박하고 이런 것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어요. 구체적 내용은 저도 지금 안 보려고 그래요. 자꾸 보면 말해버리면 또 헷갈리니까. 어쨌든 아마 뉴스에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됐다 뭐 반영 이런 거 하더라도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시험하고는 상관없다. 예, 내년 시험에는 반영이 되니까 내년 시험에는 나오니까 내년도 또볼 분들은 신경 쓰셔야 되겠죠. 올해 끝내자고요. 이제 이거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셔서 꼭다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골고루 하셔야 돼. 2차 과목 중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이 최고 중요해요. 지금 공인중개사법도 점수 안 나온다. 다른 사람은 효자 과목이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점수 안 나오냐? 외울 게왜 이렇게 많냐? 암기할 게이두넉 장, 넉 4페이지 두 장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한 장으로 줄여줄 수 없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는데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하면 가장 효율적인 과목이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공인중개사법 최소한 20분 이상은 공부해야 돼요. 그날 들은 날은. 그 이제 한 과목만 잡고 있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한 과목 100점 받는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락이 없어야 돼, 전과목. 공인중개사법은 최소한 80점 이상 받아야 안정적으로 다른 과목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고득점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공법 선생님이 공인중개사법 80점 이상 받아야 된다고 법조문 보라고 했다고 법조문 다 출력하니까 94페이지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거 출력해가지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뭐 좋죠, 좋기는. 근데 저도 한 번도 1조부터 51조까지 한번 동시에 읽어본 적이 다 읽으니까 5시간 걸리더래요. 94페이지 다 읽으니까. 그 하루에 5시간 공인중개사법 공부할 여력이 없죠. 수업 3시간 듣고 하면 그 8시간 해야 되는데 하루에. 그뭐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건 정답은 없어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출력을 안 해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마트폰 어플로 가지고 다 찾을 수 있잖아요. 그 자꾸 찾아보는 게 그냥 한 번에 처음부터 1초부터 끝쪽까지 읽어보는 것보다 그냥 해당 사항을 자꾸 찾아보면 거기에 키워드 검색이 다 돼요. 휴대폰으로도 돋보기 검색 이게 왼쪽 맨 밑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뭐꼭 정답은 없지만 저 같으면 그냥 자꾸 찾아보겠어요. 굳이 뭐 출력 안 해도. 아니면 PC 버전으로도 마찬가지로 계속 자꾸 찾아보십시오.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144페이지 258번입니다.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되는 사유.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게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대가리는 다 암기했는데 이게 무슨 대가리인지는 하나도 모르겠다.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무슨 대가리인지 몰라도 그래도 대가리 적어놓고 시험지에다가 대가리는 적어놓고
천천히 대입해 보면 그래도 대가리 암기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법인 해산, 개인 사망,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이중소속, 등록증 양도 대여한 경우,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한 경우 또는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에 이 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 취소해야 되는 거 맞고요. 니은은 임의적 등록 취소,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디귿 사망 절대적 취소, 사망해산 절대적 취소, 그 다음에 중개보수 초과는 금지행위니까 임의적 취소, 그 다음에 미음에 금지행위니까 임의적 취소, 답 3번입니다. 절대적 취소 아닌 건. 자, 그 다음에 260번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했는데 조금 전에 했죠.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절대적 취소 아닌 것. 5번입니다.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60번의 5번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262번입니다. 262번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 자격정지 이중 오늘 금방 또 했잖아요. 이중 검인 확인서 이중 검인 확인서 구체적 기준이 6개월 3개월 했었죠. 자, 그래서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이네요. 4번. 4번.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번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업무정지 사유죠. 그 다음에 보존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3번도 업무정지, 5번도 업무정지 사유네요. 그래서 답 4번입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264번.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게 기출문제의 이 패턴에서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특히 취약한 과목이 있으면 내가 공부 못하는 과목이 있으면 그건 기출문제 위주로 보시라고요. 예상문제는 너무 쌓여 있는 게 많으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특히 내가 힘든 과목 누구든지 한 과목은 어려운 게 있어요. 여섯 과목 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자, 264.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인데요. 자, 기억. 갑이 등록증을 대여한 날로부터 2개월 후 폐업하였고 2년간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이위 대여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했는데 등록증 대여하면 등록 취소죠, 취소? 등록 취소입니다. 다만 폐업기간이 3년이 초과되었다면 옛날 거 가지고 등록 취소하지 않겠죠? 근데 폐업기간 3년 안 넘었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등록 취소, 절대적 취소사입니다. 그래서 X, 니은은 갑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존으로 고용한 날부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했는데 45일이면 2개월 이내 사유 해소했잖아요. 2개월 이내 아직 45일밖에 안 됐으니까 업무정지 처분 못합니다. X, 그래서 디귿 갑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부터 1개월 후 폐업하였고 4년간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등록을 한 경우 위 거짓 보고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업무정지는 제척기간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못합니다. 그리고 또 4년이나 폐업했으면 폐업기간 1년만 넘어도 업무정지 못하죠. 그럼 어쨌든 업무정지 못합니다. 할 수 있다. X입니다.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데 할 수 있다 해서 X. 다 X,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8페이지 265번입니다. 1년 이하, 여기서도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행정처분이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22번에 있네요. 22번. 22번에 보면은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수거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그 다음에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한 경우, 양수되어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 그 다음에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 정보 사업자, 비밀 준수 의무 위반, 비밀 준수 의무 위반 요거 하나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 그 다음에 광고, 표시 광고, 개업 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 그 다음에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그 다음에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수거입니다. 자, 그래서 265, 기역, 유사명칭 사용 1년에 1,000만 원 맞고요. 그 다음에 이중, 이게 뭐예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이게 그러니까 이중사무소가 아니고 이중등록이죠? 뒤에 등록이라 되어 있으니까 이중등록 1년에 1,000만 원. 디귿, 거짓정보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의 거짓정보, 정임정, 거짓정보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1년에 1,000만 원 맞고요. 리얼의 쌍방대리, 직접 거래는 매무수거, 관직상투, 금쟁이 3년에 3,000만 원이죠. 제가 편의상 3년에 3,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6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양벌 규정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했는데, 양벌 규정은, 과태료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벌 규정이라는 건 양쪽을 다 벌한다 이 말이죠. 즉 직원이 잘못했을 때 그 직원만 벌하는 게 아니라 사장도 벌하는 게 양벌 규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장이 잘못한 경우는 사장만 벌받고 직원은 벌받지 않죠. 그 양벌 규정은 또 행정형벌만 양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징역 벌금만 양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징역 벌금만. 예,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따라서 그 양벌 규정 법 50조에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법제 48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9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걸 합해서 행정형벌,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 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지 직원하고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이 아닙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즉 직원 잘못으로 절대로 징역가는 일은 없다.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걸 소위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과태료는 양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등록관 정관할구역에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중사무소 맞습니다. 3번 벌금과 과태료는 병과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병과 같이 부과하는 게 없습니다. 벌금하고 과태료는.
다음에 4번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3년에 3천만 원 맞고요. 5번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위반 행위로 양벌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받는 경우 이 법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아요. 아까도 했잖아요. 양벌 규정으로 벌금 받아 300만 이상 벌금 받아도 이 법에 의한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판례입니다. 본인 잘못해서 300만 이상 벌금 받은 경우만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이상 벌금 이 법은 본인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된다.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68페이지 이렇게 시험에 나오니까 암기해야 되겠죠. 1년에 천만 원 해당된 게 아닌 것은 답은 4번이네요. 매무수거 관직상투. 제가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1번에 금지 행위가 있는데 이 금지 행위가 시험에 한 문제에서 세 문제 나온다고 했어요. 매무수거 관직상투 벌칙도 나오고 행정처분도 나오니까 그래서 답 4번입니다. 직접거래 쌍방대리 3년에 3천만 원입니다. 매무수거 1년에 1천만 원 관직상투 3년에 3천만 원이죠.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1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9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이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그 다음에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개업공개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소위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는 오직 비밀 준수 업무 위반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개사법 전체에. 그래서 3번 맞습니다. 4번 소속 공개사가 중개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처해질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하여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과한다. X죠.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원이 천만 원 벌금 선고받아도 해당 조에는 천만 원 이하라고 돼 있으면 사장은 100만 원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2분의 1 범위 안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받죠. 과실이 없으면 양벌규정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70번 1년에 1천만 원 다 나왔고요. 271도 마찬가지 문제고 그 다음에 27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72번 벌칙 최고 한도가 다른 것은 답 4번입니다. 직접거래 쌍방대리 3년에 3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1년에 1천만 원입니다. 이거 행정벌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최소한 시험에 여기서 두 문제 이상 행정처분에서 두 문제 이상 네 문제 이상이 나와요. 그럼 10점이에요. 10점. 이거 단순히 암기하는 게 이거는 뭐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벌칙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요. 8월 2일 날 법을 만들면서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안 만들더라고요. 전부 다 500만 원 이하예요. 500만 원 이하. 화폐가치가 떨어져서 그렇죠. 왜 1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냐. 그건 법에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벌칙은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지금 273, 274 다 마찬가지네. 이게 1년에 1천만 원, 3년에 3천만 원이 무부관직상투입니다. 3년에 3천만 원이 무부관직상투,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어부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무부관직상투, 3년에 3천만 원, 유사, 이중, 양도, 임증, 비광,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전액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53,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이교수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23번, 26번에 있습니다. 23번, 26번에 있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확 개운 해공 확 개운 해공 명령교 구체적 기준이 500만 원 그다음에 4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년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명칭 광반납 보이계휴 자, 그러면 법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이 500, 400, 300, 200, 100이 되어 있고요. 이 구체적 기준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체적 기준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2분의 1이면 25만 원을 더하거나 25만 원을 빼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원래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협회하고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개인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어요. 전부 다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인보다는 돈이 더 많잖아요. 법인이니까. 그래서 비싼 금액을 개인은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8월 2일 날 통과된 것도 전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 100만 원 없더라고요. 100만 원 해가지고는 그냥 돈으로 때운다 생각하고 별로 무섭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화폐가치가 떨어져서. 그래서 최근에 신설된 건 500입니다. 이게 최근에 2014년도에 신설됐어요. 이거 연수교육하고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설명하지 않는 게 옛날에 업무정지였어요. 업무정지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바뀌면서 5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100만 원이 아니고. 아직도 확인설명서 쌍방교부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죠. 확인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은 500만 원입니다. 이제 이게 개인, 이 두 개만 개인입니다. 개인. 연수교육 안 받는 거. 우리 연수교육은 시도이사가 실시하니까 시도이사가 부과하고 이게 확인설명은 등록관청이 부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하는 겁니다.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겁니다. 협회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해임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협회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협회는 징역, 벌금, 100만 원 과태료, 협회 설립 인가 받는데 인가 취소 없습니다. 행정처분도 없습니다. 오직 징역 벌금도 없습니다. 오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협회는 위반 행위하면. 자, 그 다음에 개인입니다. 개업공개사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 중개사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소위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서 네 가지 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네 가지 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 50만 원입니다. 등록증 반납 안 하면 50만 원입니다. 취소되고 7일 이내에.
자격 취소되고 7일 이내에 반납 안 하면 30만 원입니다. 구체적 기준. 요거 헷갈리죠? 그래서 요거 주심해 줘야 주의하셔야 돼. 인터넷 질문하더라고. 자격증이 중요하냐, 등록증이 중요하냐. 그래서 왜요? 묻지도 않고 그냥 그래도 자격증이 더 중요하죠. 이렇게 했더니만 그럼 중요한 거 반납 안 하면 왜 30만 원이고 안 중요한 거 반납 안 하면 왜 50만 원이냐. 논리적으로 설명해 봐라. 설명 못 해요. 그냥 법에 국토 교통무령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인 사견은 자격증은 가지고 있어봐야 사람들한테 장롱면허 폰만 잡는 거지 중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건 등록증을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개업공개사라고 물건 내놓으러 갈 수도 있거든요.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등록증 반납 안 하면 더 무겁게 처벌해요. 50만 원이에요. 구체적 기준이. 자익 취소돼도 반납 안 하면 30만 원. 구체적 기준.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30만 원. 사무소 이전 신고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이전 후의 등록 관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 기준 30만 원. 몇 등 했는지 등수보호자 이거 네 가지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 30만 원. 3월 초과 무단 휴업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위반 구체적 기준 20만 원. 6월 초과 무단 휴업 임의적 등록 취소사입니다.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 정하고 있는 500만 원, 1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근데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격의 100분의 5,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를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요 두 개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6번에 보면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분수 정리 다 해놨습니다. 거기에 5분의 1하고 2분의 1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75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연수교육은 누가 실시해요? 연수교육 시도이사가 실시하죠? 그래서 연수교육 안 받으면 시도이사가 부과합니다. 과태료.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76번에 보면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닌 것은 했는데 연수교육 받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 20만 원, 등록증 반납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번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번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 이걸 잘 봐야 돼.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개업공개사인 자가 광고하면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네 가지를 표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개업공개사인 자가 광고하면서 네 가지를 광고 표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 아닌 자가 무등록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 다음에 277번입니다. 바르게 연결된 건 했는데 1번 개시 업무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관청이 부과하는 건 맞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등록이 취소되었으나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틀렸고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 3배가 아니라 5%라고 했죠. 취득가격의 100분의 5 과태료고요. 아, 100분의 5 과태료가 아니라 신고 60일이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네요. 거짓 신고하는 게 5% 과태료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누굽니까? 신고관청입니다. 신고관청. 3번 틀렸고 4번은 운영기인 규정 승인받지 않고 정보만 설치 운영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거래정보 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등록관청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신고사항 누락에 따른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신고관청입니다. 신고관청.
신고 관청이다. 이거 277일 해설에 신고 관청이라고 돼 있나요? 혹시 등록 관청으로 돼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등록 관청으로 돼 있으면 고쳐야 되니까. 신고 관청 돼 있어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278번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 연결이 옳은 것은 했는데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부과하는 게 아니고 자격증 미반납 시도지사 그 다음에 개시업 무위반하면 등록관청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업 무위반 국토교통부 장관 5개강고문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등록관청이 과태료 부과합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279번 틀린 것은 했는데 개선명령 이행하지 않는 자 협회는 시도이사가 아니라 협회는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1번이네요.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하지 않는 경우 협회는 모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등록증 반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관청 그 다음에 등록증 개시업무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관청 5번 자격 취소되었음에도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이사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1번이 시도이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0번입니다. 280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개업공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답은 3번이네요. 3번. 이게 연수교육하고 연수교육 안 받는 경우하고 확인 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요 두 개만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는 전부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전부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에게 대해서 부과하는데 최근에 생긴 것만 개인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연수교육 받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80번의 3번입니다. 1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입니다. 156페이지에 281번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에 따른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 부과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자격증, 자격취소 누가 다 합니까? 시도지사죠? 장관이 아니고 그래서 시도지사입니다. 틀렸고요. 1번 정답입니다. 2번 연수교육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맞고요. 시도지사 그 다음에 3번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관청이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4번 감독상 명령 위반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500만원 협회도 500만원 감독상 명령 위반한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5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또는 등록관청은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금액 500만원 100만원을 초과할 수는 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거의 시험에 28문제 출제됐습니다. 원래 그 산업인력공단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함해서 28문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실상 작년에는 보면 법령에서만 28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약 5문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실무의 출제 비중이 낮았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그래서 좀 쉬운 편이었어요. 공인중개사법을 어렵게 내려면 실무를 어렵게 내면 돼요. 실무는 아무거나 내버리면 실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까지는 실무 비중이 낮았기는 했는데 실무 많이 나올 때는 12문제도 나왔어요. 옛날에. 그래서 실무 비중을 높이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쨌든 뭐 실무는 지금 다른 과목에서 다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법령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어렵다고들 많이 말하는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까지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쉬었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프린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로선에게 하는 것 프린터 내드렸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